26장입니다. 여기는 이제 군자와 소인을 구분하는 그 태도나 그런 것들을 보는 자리죠. 군자는 태이불교하고 군자는 태자가 이게 느긋하고 태연하다는 뜻입니다. 태연자약 이런 말 하죠. 태연하면서 교만하지 않아요. 이 교자는 큰 채, 많은 채 하는 것이 바로 교입니다. 그죠? 작으면서 큰 채 하는 거, 적으면서 많은 채 하는 거, 그것이 교입니다. 소인은 교이 불태니라. 반면에 소인은 교만하되 느긋하지를 못하지요. 그 이유는 군자는 순리고로 안서이 불긍사하고 군자는 이치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안서, 편안하면서도 서자는 이게 마음이 움츠러든다의 반대말입니다. 펴질 서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움츠러드는 것의 반대말. 편안하고 마음이 넉넉해지면서 불긍사하고, 이 긍자는 우리 긍지를 지닌다 할 때는 긍자가 좋은 의미의 긍자예요. 그렇지만 이럴 때 긍자는 이게 자랑할 긍자입니다. 과대표정하고 자랑하는 거. 사자는 이게 함부로 할 사자입니다. 자랑하고 함부로 하지 않고. 소인은 영욕고로 욕망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거야 반대가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군자와 소인의 태도를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 그 잔주 중에 남원장시왈 한 자리만 잠깐 보십시오. 태자는 심광이 체반이다. 여기 써 있죠. 태라는 것은 심광, 마음이 넓어지면서 체반. 이 반자가 원래는 살찔 반자지만은 이럴 때는 반자는 펴질 반자입니다. 움츠러들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 심광이 체반이다. 마음이 넓어서 자기 몸에 움츠러듦이 없는 것을 바로 여기서 태라고 했다 이거죠. 그런가 하면 교라는 것은 지영이 기성입니다. 뜻이 가득 찼어요. 자만심에 빠져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지영이죠. 지영이 기성이다. 뜻이 가득 차가지고 기가 성대하다. 바로 겉으로 막 말도 드러내고 행동도 드러내는 것이 기성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태와 교를 좀 비교해 보십시오. 제왈군자는 태이 불교하고 소인은 교이 불태니라. 군자는 순리고로 안서이 불긍사하고 소인은 영욕고로 반시라.